다른 곳에서는 매장을 안 내줘서 난리라는 루이비통 매장이 편의점처럼 있는 곳,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게 특급 호텔에서 잘 수 있는 곳,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한 건물 건너 한두 개씩 있는 곳, 머니세어가 특별 기획 도시평 그 첫 번째,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쓰기 좋은 도시 라스베가스 편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막에 진정한 소비주의 끝판왕의 도시가 생겨나게 된 걸까요? 베가스는 사막이었지만 다른 사막과는 다르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땅 아래에 지하수가 흐른다는 것인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때는 193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후버는 이곳에 거대한 댐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후버 대통령이 이곳에 댐을 짓기로 한 이유는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알고 가야 하는데요. 1929년 10월 24일,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였던 대공황을 알리는 블랙 더스데이, 검은 목요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 3년간 당시 미국 전체 주식 시총의 90% 가까이가 증발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산 주식이 무슨 주식이건 약 10분의 1만 남게 된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주식을 산 개미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아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진 기업들에서 일하던 직장인들은 모두가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이렇게 모두가 돈을 못 벌고 가지고 있는 자산마저 잃게 되면 결국 돈이 돌지 않는 비극의 굴레가 시작됩니다. 그럼 돈을 돌게 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도로, 공항, 철도, 댐, 학교, 병원 등등의 공공시설 등을 많이 짓는 겁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결국 정부는 국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공시설을 짓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원자재 혹은 장비의 수급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살아나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 대규모 고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불황 시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이런 프로젝트를 벌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라스베가스의 초대형 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댐은 후버 대통령이 임기 때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그래서 댐이 완성되고 나서 후버는 원래 이름을 버리고 이 댐의 이름을 후버 댐으로 짓습니다. 당시 이 댐을 짓던 시기가 1930년대였다고 했잖아요. 거의 9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만큼 당시는 지금처럼 중장비가 발달되어 있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가스에는 엄청난 인구가 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원래 이런 공사장에는 도박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베가스는 도박이 합법화되기에 이르는데요. 이때부터 각종 검은 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기세를 잡은 건 벅시라는 마피아였습니다. 벅시는 당시 LA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는데요. 벅시는 베가스에 갬블링이 합법화되면서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마피아들을 찾아가 돈을 투자하라고 설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가스는 도박장과 호텔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지노에 있다가도 잠을 자러 밖에 나가서 자신의 호텔로 이동해야만 했죠. 벅시는 호텔 안에 카지노를 지으면 사람들이 카지노를 찾기도 쉽고 빠져나가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벅시는 투자금을 모아 라스베가스 최초로 카지노를 보유한 호텔인 플라밍고를 짓습니다. 플라밍고는 아직도 베가스 스트립에 존재하는데요. 시설은 확실히 오래되었지만 호텔 안에 들어가면 실제 플라밍고를 가져다 놓았고, 벅시의 이름을 딴 벅시 앤 마이어스 스테이크하우스는 평이 좋아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지노인 호텔이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정도로 벅시는 머리가 잘 돌아갔지만 그 좋은 머리를 너무 굴린 탓에 잔머리까지 굴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수익금을 여기저기 빼돌리게 되는데요. 결국 그의 잔머리는 투자자들에게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마피아라고 했잖아요. 결국 벅시는 투자자를 손에 제거되고 맙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 벅시가 죽고 나자 베가스는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유흥가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요. 그러다 베가스의 운명을 바꿔줄 또 한 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워드 휴즈. 우리나라에서도 꽤 흥행했던 영화인 아비에이터에서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인물이 바로 실존 인물 하워드 휴즈였는데요. 하워드 휴즈는 실제로 당시 미국에서 손꼽히는 거부였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고 노년을 라스베가스에서 보내기로 하는데요. 베가스를 몇 번 다녀보고 나서 그는 베가스를 싸구려 도시가 아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서 놀고 가는 세련된 유흥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이자 최고급 취향을 가지고 있던 하워드 휴즈는 이 생각을 가지고 결국 라스베가스의 호텔과 땅들을 사들이면서 베가스를 고급 유흥도시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돌려보면 먼저 후버 대통령이 후버댐을 지으면서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고, 마피아였던 벅시가 플라밍고 호텔을 짓고 그 안에 카지노를 들이면서 호텔과 카지노의 결합이라는 시너지를 만들었고, 슈퍼리치였던 하워드 휴즈가 베가스를 자신의 취향으로 고급 도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인물들을 제치고 라스베가스를 완성시킨 인물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 남자 스티브 윈을
주인을 꼽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의 중심을 다운타운에서 스트립으로 옮겨놓은 인물인데요. 1942년 미국 코네티컷 시골 출신인 윈의 아버지는 꽤 잘나가는 빙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윈의 아버지는 빙고 게임장에서 번 돈을 주말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이를 자주 목격한 윈은 어려서부터 카지노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은 카지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각 자체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어쨌건 윈의 아버지는 죽을 때 수억 원에 달하는 도박빚을 남길 정도로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윈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아버지의 빙고 게임장을 물려받으며 적당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갔던 라스베가스에 자신의 미래를 바꿔줄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빙고 게임장을 접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베가스로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베가스에 가서 한 일은 주류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았던 그는 주류 판매에서 독보적인 매출을 기록하는데요. 그 다음 윈이 돈을 번 곳은 주류 판매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싸게 넣은 주차장 부지를 사서 순식간에 두 배가 넘는 수익을 낸다든지 하는 엄청난 수완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재산과 인맥을 모으기 시작한 그는 본격적으로 카지노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숫자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특히 그는 돈을 주고도 볼만한 볼거리를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러 올 수 있게 만들어 화제거리와 입소문을 만들고 트래픽을 발생시켜 실제로는 자신의 호텔, 카지노, 레스토랑의 매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기획을 천재적으로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와서야 이런 전략이 많이 보이지만 당시 윈이 썼던 전략은 거의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거쳤던 호텔들을 보면 그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카지노 사업에 손을 댄 골든나겟 호텔을 가면 카지노 입구에 무려 28kg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덩어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골든나겟에 지분을 매입하고 수익구조를 손보면서 연간 이익을 몇 배로 끌어올려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으로 그는 당시 초호화 호텔이던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 바로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 미라지 호텔을 짓는데요. 미라지 호텔은 당시 베가스 호텔 중 가장 비싸고 세련된 호텔이었으며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건축물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이기도 했습니다. 윈은 이 미라지 호텔 앞에서 매일 밤 화산쇼를 펼쳐 많은 관광객들이 미라지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윈은 미라지 옆에 또 다른 호텔 트레저 아일랜드를 짓습니다. 이번에는 컨셉에 맞춰 매일 밤 해적쇼를 무료로 보여주면서 또 한 번의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1998년 윈은 당시 돈으로 9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 벨라지오 호텔을 짓습니다. 벨라지오 호텔은 25년이 다 된 지금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호텔 앞에서 펼쳐지는 분수쇼는 베가스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가 됩니다. 2년 후인 2000년 그는 돌연 자신이 지은 호텔 3개를 MGM사에 한 번에 팔아버립니다. 그가 3개의 호텔을 팔아 받은 돈은 약 7조 원인데요. 그는 이 돈 중 약 3조 원을 들여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 윈을 짓습니다. 윈은 호텔에 대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잡아야 할 럭셔리 호텔의 진수인데요. 스티브 윈은 윈을 지을 때는 이전처럼 따로 쇼를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비 근처에 제프 쿤스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조형물을 전시해놓고 윈에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향이 호텔 전체에 퍼지게 향기 마케팅을 하는 등 럭셔리 호텔의 진수 그 자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윈 호텔은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성공한 호텔 중 하나가 되며 그는 이후 윈 바로 뒤 부지에 앙코르라는 쌍둥이 호텔을 짓고 이 형태는 현재 마카오와 보스턴까지 진출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현재 윈의 재산은 약 4조 원에 달하는데요. 나이가 80이 된 지금 그는 큰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윈 리조트의 모든 직책에서도 물러난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는 라스베가스와 LA 베벌리힐즈에 있는 집도 모두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는데요. 그의 라스베가스 집은 한눈에 봐도 그냥 초고급 리조트를 옮겨놓은 느낌입니다. 6개의 베드룸이 있는 궁전 같은 이 집은 처음에는 2,500만 달러, 약 300억 원에 리스팅되었다가 현재는 무려 60억 원 할인한 240억 원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베벌리힐즈의 집은 더더욱 입이 벌어집니다. 대저택 안에는 피카소, 마스키아, 모네 등의 미술품이 여기저기 걸려있고 야외 수영장은 물론 국제 규격의 테니스 코트와 프라이빗한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 집의 가격은 원래 1억 2,500만 달러, 1,500억 원인데 좀 깎아줬다고 하네요. 깎은 가격이 무려 120억 원 정도 깎아줘서 지금은 1830억 정도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몇십억은 더 깎을 수도 있겠어요. 후버, 벅시, 휴즈, 윈의 계보를 통해 베가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가 드나드는 도시가 되었고 라스베가스의 공항은 미국에서 7번째로 바쁜 공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라스베가스를 갈 때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
많이 쓰고 구독하고 받아보세요.